대체 왜 이렇게 답이 없어? 무슨 답? 문자 보냈잖아. 이혼 절차 어떻게 할 거야? 얼굴 보고 얘기하지 않으면 계속 시간만 끌 것 같아서 온 거야. 이혼. 당신이 말하는 이혼 사유가 뭔데? 말해봤자 싸움밖에 더 돼?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일 그만하고 좋게 합의하자. 가정에 소홀했다는 거지? 내가? 소홀이라는 표현조차 아깝다. 가정생활을 나 혼자 했지. 너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제발 합의해. 제이한테 좀더 신경 쓸게. 이 정도로 이혼하면 세상에 남아날 가정이 있나? 그게 바로 이혼 사유야. 나한텐 죽도록 힘든 상황이 당신한텐 그 정도의 일밖에 안 된다는 그 다름이. 그깟게 이혼 사유야? 이혼하면 전 국민이 알게 될 텐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? 결국 그거지? 넌 이 와중에도 네 체면이 더 중요한 거지? 이혼 그거 하면 뭐가 그렇게 달라지는데? 아, 됐다. 또 원점. 앉아. 나 당신 부하 직원 아니야. 잘 들어. 내가 하고 싶은 대화는 단 하나야. 뭔데? 이혼 절차, 재산 분할, 양육권. 당신이 제일 잘하는 것들. 정리해서 알려줘. 내가 어떻게 해야 그 생각 바꿀 거야? 뭐 일 그만두고 집에만 있으면 되는 거야? 오버하지 마. 당신한테 그런 거 바란 적도 없어. 그럼 뭔데? 하자는 대로 한다니까? 뭔가 착각하나 본데. 이제 당신 나한테 아내도 여자도 제이 엄마도 아니야. 준비되면 연락 줘.